셋째로 일곱 명은 기도를 측정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가 등을 측정하시지요. 기도는 무조건 많은 시간 한다고 해서 다 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 기도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하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는 먼저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매일 습관을 쫓아 꾸준하게 해야 하지요.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어떤 시험에도 들지 않게 됩니다. 설령 어떤 시험이 왔다 해도 신속하게 통과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저축처럼 천국에 쌓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저금을 해놓으면 필요할 때 꺼내쓸 수 있는 것과 같지요. 자, 그러므로 항상 습관을 쫓아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상의 선지자들은 물론 예수님께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지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구한다면 겸비하게 무릎을 꿇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무릎을 꿇을 수 없는 환경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 자세입니다. 예, 다음으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42절 후반절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지요. 기도는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면 주시겠다고 성경 곳곳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는데 응답이 되면 결국 세상을 취하고 죄를 짓게 되지요. 이처럼 결과적으로 죄를 짓게 될 텐데 어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러분이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합한 기도가 됩니다. 다음으로 기도는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셨다 했지요. 우리는 핏방울까지는 아니더라도 땀이 날 정도로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전반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다. 땀 흘려 먹는다 이 말이에요. 땀 흘려 식물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육적으로도 땀 흘리며 일을 해야 먹을 것을 얻는 것처럼 영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땀 흘리는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함을 성경 곳곳에 말씀하셨지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너희는 내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즉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즉 기도하는 자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지요. 다음으로 마음 중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음 중심의 기도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중심의 기도란 진정 마음에서 바라는 바를 입술로 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별로 원하지 않는데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저 늘 하던 대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 머리로는 화평의 함을 알기에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대를 탓하는 마음,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화평하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바뀌어야 하지요. 예, 자신은 전혀 변화되지 않으면서 상대만 바뀌길 원한다면 이는 진실로 화평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리 화평하게 해 주옵소서 해도 이는 중심의 진실한 기도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또한 유창한 말로 기도한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중심의 진실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마지막으로 기도는 반드시 믿음과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도 기도 반드시 믿음과 사랑으로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지금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건데 의심하며 기도하는 건 응답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정말 응답받을 수 있을까? 안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녕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지요. 또한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진정 교회와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아름다운 향으로 올라갑니다. 믿음과 사랑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향이 되지 않지요. 그러므로 짧은 시간을 기도한다 해도 반드시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곱 명이 기도를 측정할 때 무엇을 살피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한 가지를 측정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를 두루 살피지요. 단순한 기도를 하는가만 하는가 안 하는가, 몇 시간을 기도하는가만 살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의 자세부터 마음 중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을 두루 정확하게 측정하십니다.